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가 기존 인프라 환경과 그다음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의 그런 차이점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단점, 중요성들, 비전, 앞으로의 산업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들을 제가 뭐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에 그래도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그런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뤄가지고 강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더 살펴보고 제가 하나씩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보안적인 측면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기존 인프라하고 그다음 다음에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로 되면서 그런 보안적인 것들을 어떤 걸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 우선은 이제 뭐 앞으로의 산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성장률을 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을 좀 찾아보시면은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3분기 뭐 454억 달러, 전년기 대비 37% 정도 증가가 됐다. 많이 증가가 됐죠. 근데 이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하지는 않고요. 어떤 시기에서는 조금 뭐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서는 또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었죠. 40% 이상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밸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성장률로 따졌을 때는 이제 점점적으로 이제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 35%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이죠. 사실 엄청난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AWS 오랫동안 됐잖아요. 오래됐고, 그 다음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이제 옮기지는 못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MS 애저 쪽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계속 높아져 있긴 있는데, 사실 요거에서 사용했던 기존 고객들이 다 이쪽으로 바뀌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제 좀 한 10% 정도에서 3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는 이제 성격들이 다 달라요. 제가 사용했을 때도 성격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개발 환경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MS Azure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서버 쪽으로 인프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또 개인 PC에 관련, MS의 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MS 제품들을 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 그 다음에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AD 환경들, 액티브 디렉터리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 PC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모두 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쉽게 뭐 이렇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제 우리가 AWS가 이렇게 뺏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메가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탑이죠. 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위 클라우드 관리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거 며칠 전 이제 뉴스입니다. 약 한 4천엔 정도의 규모의 외부 자금들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됐고요. 말 그대로 투자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1조 5천 정도의 가치로 이제 성장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에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전에 그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6천억 정도의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기업 가치를 받았는데 7개월 만에 벌써 이제 2배 정도가 넘게 뛰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데 AWS나 그보다 국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용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통신사들 뭐 KT,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SK 이런 데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막딱 그게 많이 사용을 못안 하죠. 예,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KT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받은 만큼 KT도 관련된 그런 회사에다가 좀 반영을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잠깐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보안 쪽에서도 저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고객들이 최근에 이제 모이해킹이나 취약점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다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동작을 하게 돼요. 다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근데 이제 기존에 이미 안정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일부는 기존 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여기 이제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같은 건 조금 늦게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금융권도 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기업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IT 보안 쪽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꼭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구조입니다. 이건 제가 교육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장표인데, 요거를 이제 축약을 한 거죠. 예, 실제 실무에서 있는 그런 인프라의 뭐한 정말로 100분의 1, 뭐 10분의 1, 뭐그 정도일 수도 있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다 분리를 시킨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요것을 이제 확장을 하면은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IDC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그런 장비들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방화벽 쪽이죠. 예, 방화벽하고 IDS 웹방화벽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DMZ 존 환경들이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안에 이제 오피스 환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도 이제 망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게 이제 VLM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서브넷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LAN 환경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망분리 같은 경우에도 보안 쪽하고는 뭐 떨려야 뗄 수가 없는 업무이죠. 우리가 망분리 솔루션, 그 다음에 망연계망 솔루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이제 보안 때문에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인죠. 그리고 웹방어비나 IDS, 디도스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통합 보안 관제나 통합 DB에 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보안 관제 업무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프레미스 환경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은 뒤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 그 다음에 제가 구성한 거, 이렇게 구성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화를 한 거죠. 여기는 이제 하나만 이렇게 단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제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이중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 환경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예, 저희 구성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AWS 환경을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구성할 때는 하나씩 다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IP도 잡아줘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상 라우터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가상 라우터의 그런 통신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환경도, 가상 스위치도 다 환경을 해, 그 통신 여부도 환경을 해야 하는 거고, 방화벽 IDS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IDS 쪽에서 오는 그런 통신이나 여부들도 각각 양방향으로 이렇게 통신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IDC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장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다 통신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보안 장비, 그 뒤쪽에 보안 장비를 설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구조상은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상이잖아요. 우리가 스위치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라우터 환경 같은 경우도 다 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브넷을 구성하는 것도 다 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IP만 잘 할당만 해주면은 AWS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만들어 주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T 게이트 같은 경우나 인터넷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VPN 사용한다면은 그런 VPN, 프라이빗 VPN 같은 것도 다 설정을 하나씩 해야겠지만은, 실제 요것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거꾸로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성해 보세요 하면 요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요것을 구성한 다음에,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요거를 구성하세요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쉽게 적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것을 좀더더 간단하게 제가 구성을 한 것이 이제 교육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구성도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모의해킹이나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제 뭐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을 하던,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을 하던, 이거는 이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뭐 쿠버네티스나 그런 것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서버리스 환경들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하고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은 뭐가 차이가 있냐?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는 개방이죠. 한마디로 모두 다 접근을 할수 있는 자원적인 그런 IP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사 IP 대역에서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다가 할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두 다 개방을 하는 퍼블릭 환경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IP를 하나 퍼블릭하게 구성을 할지라도 말 그대로 IP별로 또 이제 아니면 사용자별로 요것들을 접근 통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뭐 모든 곳에 보안적으로도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접근 통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접근 통제. 그다음에 키값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키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개발자도 있을 거고, 운영자도 있을 거고, 정보보안 담당자도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해서 역할과 이제 정책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다. 바로 요거죠. 이 사용자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원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보안 담당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보안 담당자죠. 외부에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보안 담당자나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키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키값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키값을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정책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역할이고 각각의 그룹마다 다 키값들을 또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키값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그 권한이 부여된 거하고 모든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WS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개죠. 두 개의 키값들이 이제 부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시큐리티 키값까지 우리가 만약 외부에 누군가에 의해서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원이란 거, AWS 자원이란 것은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요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요것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키값들이 만약 노출이 되면 어마어마한 이 요금들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자원 비용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1년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한 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정보들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 있는 내부 정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탈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사실 AWS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분야보다도 보안팀들이 또 많이 고려하는 것들이 이 키값 노출에 의해서 이 요금들 폭탄이 맞으면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때 처음에 사용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요금들이 절약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하다 보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요금들이 점점 더 우리가 온프리미스 환경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적게 든다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런 요금 폭탄을 맞게 되면은 온프레미스 환경 뭐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로 이용해서 너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키값들, 그 다음에 뭐 운영자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 뭐 테스트 환경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키값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담당자들을 다 이력 관리를 하게 돼야 하는 것인데, 이 이력 관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자원들이 뭐 한두 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각각에 대해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너가 접근 권한이 있고, 너가 접근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내부에서 이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자원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인스턴스를 하나씩 또 만들어내고, 또두 개를 만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자원이 되게 고사양인 것을 순간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테스트했는데 얘를 제대로 또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요금 폭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들이 만약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이 자원들이 다 장악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각각에 대해서 접근 권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정책들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요.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통합 노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각각의 자원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될수 있는 클라우드 테일, 그다음 VPC 로고들, 그다음 여러 가지 로고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자원들을 안 했지만은 AWS에서는 웹방화벽이라는 것들도 있고, 디도스 실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쓰는 만큼 비용들을 내시면 되겠는 거죠. 그래서 IDS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자원 올려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 항목들을 로고들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쪽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만 사용하더라도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쓸 때마다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고들을 또 외부 쪽에다가 이렇게 보내요. 뭐 하나씩 포트 하나 뚫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로고들을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여기죠. 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S3가 저장소를 이제 퍼블릭하게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정한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접근 권한을 거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키값 관리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너무나 비용들이 이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외부 쪽에다가 저희가 보안관제 로그 쪽에다 쌓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 한마디로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쪽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 외부에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쪽에다가 쌓아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관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안 담당자 쪽에서도 바라볼 때는 아까 했던 AWS를 내가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접근하면은 뭔가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저희가 베스틴 서버라고 하는, 그게 한마디로 통제 웹그 통제 접근 통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베스틴 서버라고 하거든요. 베스틴 서버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접근 통제 서버를 하나 둬요.
그다음에 이제 프록시 개념으로 이렇게 키값을 이용해서 아니면 접근 통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그들이 다 남든가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방화벽 개념으로 일부 포트들만 일부 IP만 허용될 수 있도록 접근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똑같아요.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도 업무망 쪽에서 내부 쪽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우리가 할 때는 중간에 접근 통제 서버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 개념이 똑같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의 더 망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보안 관제를 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는 일이 두 배로 많아지는 거죠. 사실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객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하고 온프레미스 환경도 같이 유지를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이제 저희가 뭐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 관점. 이게 모이킹 관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은 공격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얘네들이란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80 포트만 열려 있어요. 80하고 443 포트만 열려 있을 건데, 기존에 있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웹패킹 하는 거나 얘네들을 바라보고 웹패킹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근데 이 안에 만약 침투를 여러분들이 했다, 이게 시스템 침투까지 우리가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침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들 같은 경우나 그다음 내부에 침투했을 때 그런 접근 통제나 그런 개념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볼 때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물론 이제 공격 기법들이 일부는 뭐 먹히는 그 공격이 허용되는 것이 있고 뭐 제한되는 경우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그런 보안에 의해서 공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려 사항들은 아니었었어요. 네, 아니어서 똑같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따라서 공격들이 이게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셔야만이 나중에 이제 모이킹 보안적으로 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저도 교육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참 공부를 했을 때하고 지금 또 공부를 했을 때하고 너무나 바뀌어 있어요. 너무나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가 요즘 또 이제 증가 추세거든요.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 사용할 때마다, 자원을 사용할 때마다, 한마디로 호출을 할 때마다, 함수로 호출을 할 때마다 난 비용들을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서버리스 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도커라고 하는 환경, 컨테이너 환경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런 환경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보안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금방 이해했던 운영 관점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들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할 게 굉장히 많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은 공부는 해야죠. 여러분들이 특별한 능력에 대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트렌드를 쫓아가시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트렌드에 맞게 또 부가적으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